지도 해보고 싶었던 거야. 형님 엄마 좀 봐봐. 닥쳐. 엄마한테 닥치라고 말하면 안 돼.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. 아휴. 아니. 어머 어머. 여기도 구멍 내버려. 여기도 구멍 내버려. 아. 구멍 내면 안 되는 거. 안 돼. 일절. 구멍 내면 안 돼. 가라. 너가 성공할 때까지 우린 해야 돼. 아 그냥 가라. 잘 참았는데 조금 더 해보자. 아니 말고. 그러지 마세요. 성공하고 싶은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성공하고 싶은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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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유 카메라 감독님도 때려. 와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성공하고 싶은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너가 화를 조절하면. 아니 이 방에서 나가달라고요. 진정해. 너가 진정하면 나갈게. 아니 나가라고. 너가 멈춰. 진정해. 멈춰. 아니. 다시 하자. 다시 해서 성공하면 돼. 아이고, 그치? 아이고. 저 지금 아이고. 네가 실패한 게 너무 억울한 거잖아. 아, 알았어. 아이고. 나가세요. 아니 아니 너가 나와서 밥 먹어. 언니. 아, 이럴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다. 아니 아니 너가 나와서 밥 먹어. 언니. 좀 전에 1분 나도 실패를 했네요. 미안하마. 아빠가 저 비읍시읍이야. 어머나. 나보다 비읍시읍이야.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. 아니 그래서 조성으로 했잖아. 아.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. 아니 그래서 조성으로 했잖아. 조성으로도 이제 하지 않는다. 야 그래도. 앉아서 할 거 이번에는. 아 그래. 그리고 다음번에 저것도 하자 종이컵. 아우 네. 아니 근데 진짜 노력했어요. 네. 근데 자기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더 화가 나고. 네. 어떻게 해요 박사님. 우리 금쪽이도 안쓰러워요. 네. 일단은요 금쪽 처방에 따른 솔루션을 해나가시는 과정 중에서 이 솔루션이 잘 안 되는 네. 이유가 있어요 지금. 아~ 노력은 하시지만. 자 이제 나옵니다. 네. 네. 두 분은 그 이유가 좀 보이세요? 아 저래서 좀 안 되는구나. 혹시 그쪽 포착된 부분이 있으세요? 사실 잘 모르겠어요. 모르시겠어요. 네, 아빠는 혹시 여기서 저도 잘 네. 모르겠어요. 아 모르시겠어요. 저희는 알 것 같은데요. 일단은요. 네. 아,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? 하세요. 예, 네. 받아들일 준비 됐습니다. 아니 물론 굉장히 노력하시잖아요. 아 그럼요. 그건 알죠. 저희. 근데 아빠가요. 타령을 해. 타령. 그래서 내가 아, 이게 말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은데. 아, 네. 근데 이게 아버님이 막 애한테 막 확 안 하고 화 안 내고. 잘 말씀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높이 사요. 근데 우리가 아이한테 가르침을 줄 때 부모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을 넘지 말라는 거거든요. 그러면 예를 들어 아빠 비읍시옷이야 그러면 화나는 거를 당연하죠. 전혀 표현을 안 하면 아이는 타인의 감정을 못 배워요. 네. 그리고 특히 옳고 그름을 가르쳐줄 때는 간결하고 분명하게. 네, 그래서 이때는 기분이 아무리 나빠도 그래서 욕하면 안 되는 거야. 하지 마라.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. 이거를 놀 때나 잠들기 직전이나 뭐 이런 상황이나 똑같은 거야. 타령처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아이한테는 그 아빠의 깊은 뜻이 네. 전달이 안 됩니다. 정영아 내가 지금 아빠가 화가 나고 가끔 우리 그런 선생님 선생님 그냥 화내주시면 안 돼요? 한 시간 말씀하신 선생님 죄송한데 한 시간만 내주시면 안 돼요? 진짜 고등학교 때 그런 선생님 계셨어요? 아니야 아니야 아, 그냥 화를 내주세요 아니야 한 대 때리세요 선생님처럼 네. 네 그리고 엄마가요 네 확실히 바뀌셨어요. 네. 이제 지난번 우리 녹화 때하고는 굉장히 다르신데요. 네. 근데 이제 아이가 결국은 막 욕하면서 이제 방으로 네. 들어갔잖아요. 네. 네. 따라 들어가셨는데 얘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세요? 네. 뭐 닥쳐라고도 닥쳐, 하고 닥쳐, 아무튼 예, 맞아요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이거는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죠. 그런데 엄마는 꺼져 닥쳐 이랬는데 아니 금쪽아 우리가 있는데. 6초가 남았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네. 이거를 만약에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말풍선 안에 엄마 말풍선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뭐 6초가 남았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주고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. 왜냐하면 이거는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네. 안 된다고 말해주는 걸로 충분한 거지 이거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
컹컹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. 네. 그러니까 아빠의 타령과 엄마의 말풍선. 네. 근데 이거 때문에 네. 엄마 아빠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른데 네. 나는 말 안 들을래. 이걸 깔고 있는 거예요. 얘가. 네.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.